남의 시선 느끼지 않습니까? 아니요,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.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. 첨단 신세대로 불리는 X세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때로는 사람이 유행을 탈 줄도 알고 자기가 넘치는 힘을 밖으로 폭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굳이 뭐 영화를 누려야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서 살아가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엑스세대에게 패션은 단순한 옷차림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이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와 자유분방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군화 신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? 군화를 신으면요, 의외로 좀 섹시한 것도 나고요.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신는 거여서 그런지 남자들하고 대등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우리 목걸이 하셨네요. 아, 이거요. 제 자동차 키인데요. 개성 있기도 하고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멋있기도 하고요. 친구들 사이 힙합 빠지는 사람들 한 어느 정도 있어요? 많은. 많은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요즘 그 유행을 보시면 과연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네. 가는 것인가? 대단히 걱정스럽게 짜요. 왜 저렇게 탄이나 싶은 어떤 그런 의아심, 그 대단히 그 좀 불순한 느낌이랄까. 아유, 나는 그대아주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분위기가 흉해요. 그것도 괜찮겠다, 굉장히 편하겠다. 한번 입어봐라, 그러고 하나 정도 사줘요. 그럼 박정희 때 고쳐야 돼. 아, 요즘 기성세대 분들은 당신이 살아오신 삶과 인생들을 저희들한테 무척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냐. 저희들은 그게 개성이고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더 보기 좋잖아요.